지금 밥그릇 봐요. 밥그릇 깨물어져 있네. 네, 엄청 물었어요. 언제 깨물어요? 못 나가고 집에 갇혀 있을 때. 못 나가고 집에 갇혀 있을 때. 못 나가고 집에 갇혀 있을 때. 산책은 일주일에 얼마나 하세요? 많이 못 시킵니다. 얼마나? 일주일에 세 번 정도. 세 번 정도라고 하면 한 번, 두 번 하지 뭐. 그렇죠. 몇 시에 출근했다 몇 시에 퇴근해요? 몇 시에 출근했다 몇 시에 퇴근해요? 제가 8시 반 출근에 6시 네. 퇴근입니다. 6시에 퇴근하고 산책 안 하고 뭐 했어요? 이제 그 약속이. 뭔 약속을 잡아요, 개 키우는 사람이? 약속이. 뭔 약속을 잡아요, 개 키우는 사람이? 이게 저녁에 막 뭐 좋아해요? 저녁에 하는 거 뭐 좋아해요? 술 먹는 거 좋아해요? 맛있는 거 맛집 다녀요? 맛집? 지금 보호자님 무슨 생각할까? 근데 얘는 보호자님만 기다린다니까? 약속 하나 해요. 매일매일 산책하기로. 매일이 뭐야? 하루에 두 번은 해야지.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요. 5시 반. 5시 반에? 5시 반.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요. 5시 반. 이 사람, 저분 왜 욕을 먹는 거야? 이게 저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운동 진짜 많이 해야 돼요. 네. 밖에 나가서 엄청 걸어야 돼. 그런데 저녁에 맨날 약속 잡고. 그러면 얘가 싫지. 얘가 한두 가지에 집착만 할 수밖에 없지. 평균적으로 거의 10시간 정도 집을 비우는 것 같아요. 10시간 동안 이제 끼가 혼자 집에 있겠죠. 예. 그러면 혼자 있거나 어려운 순간에 무언가를 그냥 지키려는 행위를 해요. 아마 이 밥을 위해서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. 이 밥은 그냥 상징적이에요. 네. 이 밥은 그냥 내가 지킬 명목이 분명하니까 지키는 것뿐이에요. 맞아요. 그 보호자님 얘도 엄청 얘 보호자님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. 짠해. 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어. 제가 좀 많이 무관심했구나, 걔한테. 라는 생각을 했고요.